우연이가 솔직히 말해서 좀 울고 싶다.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저것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보따리 싸서 도망가고 싶어. 안 그래요? 야밤도 나고 싶다고. 네. 지금 신랑분 계세요? 이혼한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언니가 우리 신랑이랑 살 때도 참 뭐냐면은 만 가지 고통이었을 거예요. 신랑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폭력적인 신랑이 되던가, 아니면 기집질하는 신랑이 되던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내 인생의 볕들 날은 언젠지 싶어. 이제 그거 벗어나고 이제 좀 벗어나기 시작하니까는 우리 신랑이 이혼하고 나서 벗어나다 보니까 좀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편해진 건 사실인데 현실에 부닥치다 보니까 우리 언니가 또 힘들어. 그리고 언니 아들 있어요. 이 아들 때문에도 참 만 가지 걱정이 들어닥쳐져 있어. 아니에요? 맞아. 어떻게 닮지 말라는 거는 그다지 닮았는지 몰라. 아니에요? 맞아요. 지그 아바에 닮을 게 없어서 그 꼬라지를 닮았나 싶어. 이거는 자식이 아니라 왼수 같아. 응? 서방은 버릴 수 있는데 이놈의 자식은 버리지도 못하고. 끼고 가자 하니 참. 암담하고 답답하기 그지없고, 응? 우리 아들내미 승질머리가요, 못돼 처먹었어. 응? 맞아요. 이건 엄마가 아니야. 응? 엄마를 알기를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겨요. 네, 안 그래요? 맞아요. 지 아빠는 하는 봉쇄를 그대로 하고 있어, 지금. 뭐에 더 편해 싶어, 지금. 그죠? 아니, 우리 이모는 참 뭐냐면 잘 가꾸고 키운다고 키웠건만은, 이렇게 내가 키우려고 이만큼 고생하고 키웠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인생의 회의감을 느껴지고, 내가 진짜 뭐냐면 그꼴안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혼도 하고, 어? 내가 그래도 내 혼자서 너를 갖고 키워본다고 이만큼 고생하면서 키웠건만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싶어서 모든 것이 내 인생도 모든 것이 수포로 더 가는 것 같고 자식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저걸 언제 정신 차려서 언제 키울까 싶은 그런 정신을 차리겠나 싶고 응? 돈지랄도 해야 되고 돈은 돈대로 지랄을 해야 되고 이는 성격은 개팍해가지고 우리 엄마를 때리러 들려야 되고 응? 언어 폭력도 폭력이란 말이 아니야. 응? 지금 아들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3이에요. 고3.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신분이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3이면 학생이잖아요. 그죠? 아직 선생님 밑에 있어야 되고, 부모 밑에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지 하고자 하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고. 네, 학교를 잘안 가려고요. 마무리는, 학생들의 90% 이상이 다 그런 과정을 겪잖아요.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하든 못하든 간에 졸업을 하고, 졸업만 그죠?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그 90%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10%에 지금 속해져 있어요. 참 착했던 아들이거든요. 너무나도 착해서 우리 엄마가 참 저거 어디 가가지고 생님처럼 말도 못하고 저렇게 다니는 거 아닌가 싶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그걸 걱정했었거든? 그죠? 그런데 얘가 16살, 17살 딱 넘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걷잡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사춘기면 사춘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맞아. 사춘기의 그런 이제 고초를 우리 아들이 좀 심하게 겪고 있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처음엔 그랬어. 네. 근데 이게 사춘기를 겪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1년 바짝 겪다가 뭐 사춘기 10초 전에 좀 겪고 그러면서 1년 바짝 겪다가 또아좀 덜해지면서 이렇게 가는데 얘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 물론 길게 겪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심해지는 것이 엄마가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해요, 막 갈수록 짜증도 많아지고, 뭐 자소리 몇 마디를 되게 듣기 싫어하죠.
성장통을 겪는 아이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엄마는 이거죠. 저게 인간 노릇 하겠나 싶은 거. 네. 사람 노릇을 하겠나. 지 먹고 살 거나 하겠나. 예, 솔직히 그 고민이 제일 커요. 그죠? 공부 안 하는 놈한테 공부하라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거고. 어? 놀기 좋아하는 놈한테 놀지 말라는 소리가 제일 힘든 거고. 지금 딱 그렇거든요. 네. 내버려 두세요, 엄마. 아니, 진짜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아서. 내버려 두세요. 자, 왜 내버려 두냐, 그러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들 못 이겨요. 부모가 자식 이기지 못해서 그러면 내버려 둬요.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포기라는 거는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포기고요. 관심이 없는 게 포기, 무관심이 포기거든요.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라,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지켜봐 주세요. 얘가 지금 뜻도 없고, 뜻도 없고, 많이 중심도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뜻이 있어서 뭐를 하기 위해서 학교도 안 가고 뭐도 안 하겠다. 이것만 하겠다. 그런다면 엄마는 해줄 의향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뭐를 하고자 하는 그 의욕도 없고 하는 얘기를 으쌰으쌰 해가지고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도 뭐. 맞잖아요. 네. 속구틀에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소도 아니고 사람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이 말을 하냐면은 사람은 시기가 있고 때가 있어요. 아, 근데 그 시기가 참 이제 부모된 시기가, 입장으로 애가 너무 시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요, 그게 많이 늦다는 거예요. 학교도 가기 싫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싫다. 응? 많이 친구는 좋아요. 친구, 내가 얘기할게. 그거는 그런데 우리 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교도 가기 싫다. 친구도 만나기 싫다. 밥도 먹기 싫다. 뭐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거는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어요. 네. 학교 가기 싫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요, 잘 먹고요. 잘 놀고요. 잘 쓰고요. 또 지가 원하는 거 하면 잘 웃고요. 예? 또 엄마한테 화딱지를 냈다가도요, 또 엄마한테요, 얘기도 잘해요. 네, 애교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 정말 문제는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씻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얘는요, 공부, 학교, 그거 말고는요, 다 잘하고 있어요. 생각을 어떻게 하냐, 어느 중점에 두냐에 따라 차이가 큰 거거든요. 우리 엄마가 도망가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뭐, 내 인생이 이때까지 이렇게 힘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딱 까르고 얘기하더니, 이놈의 거, 씨발, 거, 서방 때문에 이만큼 애를 먹고,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그 도망 나와가지고, 새끼 하나 키워볼게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놈의 새끼까지 저지랄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속병이 터지겠나, 안 터지겠나.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근데 아니 된걸 어떡합니까? 아니 되는 건 어떡해요? 얘는 아직까지 자기 중심이 잡힐 시기가 아니에요. 24살이 돼야 돼요. 24살이 되어야지, 그래도 지가 뭐를 하겠다,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는, 거창하고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24살이 되어야지 뭔가를 조금 내가 뭐라도 해보고, 뭐, 알바로도 해보든, 뭐를 배워보든. 그렇게 해서 24살이 됐다고 해서, 지금 현재 이것보다는 나아진 것뿐이지, 그렇게 해서 확 자리가 잡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정말 자리가 잡고 진짜 제정신 정말 정신 차려서 인간으로서 노력을 하고 뭔가 노력하고 제대로 가려 그러면은 얘 나이가 32살은 돼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언니가 그런 애를 낳았으니. 내가 그래. 서방은 버릴 수 있지만 새끼를 버리지 못하다 보니 어떡합니까? 그 이치를 깨우치시고요, 언니. 네. 내려놓으세요. 지켜보세요, 그냥. 여기서 엄마가 이 아이를 듣고 더 지고 흔들려고 그러고 억지로 뭔가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요, 엄마와 아이 사이가 더 틀어져요. 얘는 엄마한테 원망밖에 안할 겁니다, 나중에는.
자,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 대중교 집안 자체가요, 하나같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시아버지도 그랬고요. 우리 대주도 그렇고요. 우리 대주 형제들 부분들도 딱한 사람 빼고는요. 딱한 사람만 자식 노릇하고 또그 뭐지? 형제를 조금 제대로 이제 어울려고 하지. 그외 사람들은요. 다 인생 노릇, 인간 노릇 제대로 못해요. 제말 틀렸어요? 아니요. 맞죠? 딱한 사람 빼고입니다. 한 사람 빼고는 우리 대주분들도 그렇고 우리 대주 다른 형제들한테 사촌들을 들여다봐도 가정을 제대로 꾸리거나 그러면서 가정 꾸리면서 제대로 인간으로 제대로 하고 남들과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집안 내력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게 집안 내력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 뭐 어떠냐면은요. 이 집안 자체가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시할아버지 때부터 귀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던 집안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정신 아닌 것 같이 인간 노릇 다 못하고 산 거예요. 시할아버지 때부터 모든 게다 무너져 버렸었거든요, 이 집이요. 형제 대소 반간도부터 시작해서 묘사 시사 제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다 무너졌어요. 제말 틀렸어요? 아니요. 맞죠? 그러니 그런 가물을 겪고 있는 그런 가물, 그런 기운들, 가물이란 거 말고도 그런 기운들이에요. 그런 기운들이 우리 아이한테도 들어닥쳐 있어요. 왜? 나는 남남이 됐지만 얘가 시가 어디 갑니까? 시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 얘도 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줄이 얘한테 안 타고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흔들리는 시기가 들어왔는데다가 집안 자체에 그런 가물이고 그런 기운들이 있으니까 얘한테 더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 믿고 곱고 이미 끝난 인연이지만 자식 때문에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집안 자체를 빌어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말해줘.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 말해줘서 무당들이 만신들이 필요라는 말을 하지만 필요라는 말이 말 그대로 구슬하든 칠성을 하든 이 조상을 귀신을 달래라는 말이야. 되게 도와주세요. 편안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비는 거야. 그럼 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상처를 놓고 만신들이 가가지고 귀신을 달래는 거지. 그죠? 이 아들은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사주에도 타고난 사주에도 흔들림이 많은 사주인데다가 집안의 기운도 그런 게 치다다 와 있어. 살살살 흔들릴 거를 그냥 치고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 얘가 바른 정신일 때는 엄마 어쩌고 저쩌고 저 애교 많은 아들이지만은 한 번씩 꽃피 핀때 꼽혔다 그러면 지나가면 똑같아요.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이고 앞을 생각 못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치아야 되는 거야.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라 말하는 게 현실적인 얘기죠.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는 현실적인 얘기고 우리가 하는 말은 그런 기운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달래주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는 게 열심히 살아야지만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사셨지. 이런 거 무당 만신네 집에 가서 물어볼 줄 어떻게 알았으며 이런 거 달래는 게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 엄마 친정을 들여다보면 친정에도 이거 무시 못하고 살았던 집안이야. 어? 친정에도 참 많이 빌었던 집안이라고. 응? 그런데 우리 엄마 대에 내려오면서 전혀 그런 걸안 했죠. 응? 저희 엄마는 그렇지. 우리 모친 엄마 대에 내려오면서 이거 전혀 안 했죠. 우리 할머니 때까지 참 많이 빌었던 집안이거든요. 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신을 섬겼던 집안이란 말이야. 응? 그런데 우리 엄마 대해서 이걸 아예 절단시켜놓고 나니까 우리 친정 또한 편하지가 않은 거야. 응? 특히나 남자 형제들이. 여자들은 사연 많고, 남자 형제들은 뭐를 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되는 노릇이 없는 거야. 응? 그러니, 섬기고 살던 집에 이걸 섬기게 되면 그게 배가 돼가지고 더 좋은 것에 더 좋아지는데, 섬기던 집에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끊어버리고 살게 되면은 풍파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파. 집안에 우환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득이라면 그게 성겼던 것이 내한테 득이라면 득이 되지만은 안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 성기고 살 필요, 성기고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짐인 거야. 하지만 그 이치를 알아서 성기던 거를 제대로 공을 이어서 잡고 내려오게 되면은 내한테 큰 득인 거예요. 생긴 그때 또 생기고 생긴 그때 또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게 되면은 주저앉는 거야 자꾸. 우리 집이 그렇게 친정이 그래서 주저앉은 거예요. 잘 살았던 집안이 그래서 주저앉은 거라고. 다 날려먹은 거라고, 언니.
그러면 저도 제 인생도 이제 피고 이런 건 그렇다 해서 극단적으로 간 거는 아닌데요. 그런 바람으로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꽃을 피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섬기지 않고 내가 모르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에 꽃을 피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죠. 우리 아들뿐더러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걸 깨우치고 사셔야 돼요. 크게 구슬한다고 이게 죽은 게 아니라요. 올해 한해 운이 안 좋다. 올해 이거 있으니까 아들내미 때문에 좀 비로 가고 가자. 그러면 조그맣게 소세지 찾아서 빌고. 응? 무당 앞세워서. 또 그러면서 하나하나 맞고 가다 보면, 우환을 막다 보면요. 우환이 제일 도둑이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우환을 막다 보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우환이 다 기선삭치니까는 열심히 노력하면 대가가 없잖아. 이게 언니 인생을 설명하는 거야, 난 지금. 그죠? 네, 맞아요. 우환을 막기 위해서 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팔자에. 그런데 너무 못 모르고 살다 보니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꽃은 못 피어. 뭐를 하나 만들어 가는 게 없어. 이놈의 서방 걱정 때문에 서방 버리고 나니까 자식이 자식 때문에 걱정이야. 자식 걱정 버리고 나니까 이제 내 몸이 병들기 시작해. 뭐가 편하겠냐고, 언니. 자식 괜찮아질 시점에 보면 언니 몸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그러니 집안 자체에 내려오는 기운이라든지 이런 기운들로 인해서 내가 치닫아져 있는 부분들, 앞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부분들, 진짜 뭐냐면 마음 같아서는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다가도, 응? 차라리 모든 걸다 집어던지고 보따리 싸고 도망갈까 하다가도, 그건 내 마음인 거고, 어디까지 마음인 거고,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언니도 지금 이제 일을 하고 계세요. 응?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 내 마음 같지가 않아. 남한테 득이 없어. 일복은 많아가지고 일은 천지 널브러졌는데, 이놈이 일을 해놓고 나서도 득이 없단 말이야. 그만한 합당한 대가라지. 근데 대우가 없다고. 그러니 이거를 일을 바꿔볼까 말아볼까. 오만 가지 생각은 다 들어와 있어. 아니야? 맞아요. 그죠? 하지만 막상 바꿔보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뭐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지금 뭐가 대처가 없어. 대책이 없으니까는 마음은 굴뚝같지 뭔가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일은 다 내한테 들어와, 지금. 응?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지금 마트에서 일하고 그런데 일은 내한테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좀 많이 눈에 하는데. 너무, 눈에 선이 보이니까는, 눈에 선이 보이는데 내가, 남 일도 내가 해야 돼, 지금. 왜? 내가 손이 빠르고, 일머리가 있으니까 남들보다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거 해놓고 나고 옆에 하고 있는데, 그거 남아있는 거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가만히 볼 사람이 아니야, 언니는. 그러면 같이 또 정리해줘야 돼. 아니야? 맞아.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1.2배, 1.5배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몸은 고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고, 현실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은 하셔야 될 겁니다. 조금 천천히 하세요, 언니야.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조금 내려놓으세요. 포기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시기를 기다리세요. 시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학교 가기 싫다 하더라도 어거지 하게 되면 졸업은 할 겁니다. 그게 제 걱정이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졸업은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고 맞춰가지고 졸업은 할 거예요. 그것만 마무리 시켜놓으세요. 그것만 마무리 시켜놓고 애랑 싸우지 마세요. 응? 저도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요. 정신 못 차렸던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왔는데, 참, 유년 시절에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 개구신 같이 사는 사람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인생을 못 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진 않죠. 예. 그렇게 정말 사연마고, 진짜 뭐냐면 개구신 같고, 부모 몫을 받고 했던 놈들도요. 잘 사는 사람, 정신 차려서 잘 사는 사람들 굉장히 반듯하게 잘 살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현재 정신 못 차리고 있다 해서 미래가 어두울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이 아이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본성이 나쁜, 본질이 나쁜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응? 알겠죠? 그 대신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절대 풍족하게는 만들어주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그만한 능력도 안 돼요. 네. 그거면 돼요. 너무 애가 원하는 것만 밑바닥 받쳐주면서, 씹어 넘겨줄 정도로 그건 하지 마세요. 부족한 거 그냥.
부족한 대로 살게끔 해서 부족한 게 미안해서 엄마가 더 해주거나 하는 그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면 됩니다. 아, 예. 아, 알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